오늘은 꽁꽁 얼었지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아주 화창한 날. 이런 날에는 밖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날은 뭐하기 딱 좋은 날씨지? 쓰레기 줍기 참 좋은 날. 우리 큰아이가 플로깅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집게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새 봉쇄령이라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안 오는가 보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좀 놀게 한 다음에 우리 동네 가서 쓰레기를 다시 주워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쨍쨍한 햇볕을 받으며 밖에서 놀 때 아주 행복하다. 비타민들을 흠뻑 맞으며 밖에서 노는 아이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혹시 감기가 걸리더라도 빨리 낫는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아빠의 말씀이다.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거를 간과하면서 산다.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산다.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있는 그대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공생하는 인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멀리서서 우리 아이들이 저 푸른 잔디 위에서 놀고 저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건강해진다. 정말 행복해진다. 우리 아이들이 저 따스한 햇볕을 받아서 겨울 내내 건강하게 감기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올라타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둘째. 또 저렇게 높은 돌다미를 올라가네. 무섭다고 하면 좀 내려와라.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오늘도 이 쓰레기를 생산한 기업들에게 어택을 해본다. 어택 필름 모리스, 어택 배달음식, 어택 생수 파는 회사들. 나는 비건 전문가, 실천하는 비건. 오늘도 아이들과 동네 산책 나왔다가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가 외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외쳐본다.